바로바로 다음 노래 첫 번째 스포곡을 Yes. 틀어드릴게요. We're gonna let you listen to the first song. Okay. First song. Let's go. Oops! 너무 많이 들었는데? 괜찮아요. 괜찮겠지? 네. 뭐. I think we played too much, but it's okay! 시간을 정해놓을까요? 시간을 정하는 게 낫겠다. 30초? 30초? 30초면 괜찮겠어? 30초면 괜찮지 않을까? 30초? 아닌가? 40초? 네. 45? 딱 프리우까지? 40초? 프리우까지? 프리우까지? 그것도 부킹인가? 몰라. 모르겠다. 프리우? 그래, 이렇게 하자. 듣다가 너무 많이 듣는다 싶으면 그때 끊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하여튼 방금 들은 노래가 혹시 어떤 노래죠? 방금 들은 곡은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젠간 뭐 어디서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제가 만든 곡이고요. 그 제목도 말해요? 제목 말해도 되나? 제목 뭐 말하고 싶은 제목이 있나요? 일단 해피라는 곡이고요. 오, 진짜요? 해피. 여러분들 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레어한 사랑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한이는 사랑 노래 못 쓰지라고 자꾸 놀리셔가지고. 아니 잘 써요 사랑 노래. 아니 사랑 노래 잘 써가지고 이것도 뭐 되게 많은 웹툰과 드라마와 그런 거 보면서 영화의 약간 그런 네, 이거는 영감 딱히 근데 어디서 영감 받은 건 없고 되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쓴 거고요. 예. 좋습니다. 작년에 썼대요. 사실 약간 우리가 생각보다 길게 틀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듣기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로 들어볼게요. 이 노래 준비됐죠? 아 저거 드신 건가요? 네, 네. 이걸로 갈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노래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만든 지 2년 됐나요? 이거? 2년? 네, 2년 2년이나 됐나? 조각 다음으로 거의 바로 만든 노래였어요. 저게? 와 네. 1년. 딱 1년 됐네. 1년 됐어. 1년 됐어. 와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스리라차가 스포일하는 다음 노래 잘 들어보세요. 왜 며칠째 30초? 이건 여튼 프리우까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스. 자, 그럼 프리우까지만 들어볼게요. 벌써 좀 건너뛰면 될 것 같아요. 건너뛰라고? 앞에 듣고 벌써 건너뛰고 프리우 듣고 끝. 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너무 길어요.
길긴 했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들려주 지금 좀 아니지만 많이 들려주고 싶지만 완곡을 확실히 들려드리기 위해 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Let's go. 좋아해서 매일 매일 좋아해서 매일 hey 맘에 들어 매일 매일 좋아한 그 죄가 된다면 많이 좋아해서 매일 매일 뒤안내려 노력해도 다 티가 나서 매일 매일 좋아한 게 참자 참다리 기도해줘 그냥 보고 싶었어 둘이서 같이 보고 싶었어 핑계를 꺼내 펴 친구로 지내길 예뻤어 친구로 끝내길 너무 아쉬워서 꼈네 너무 아쉬워서 결국 맘을 폈네 너무 아까워서 친구로만 남기에 너가 난 너가 좋아 죽겠는데 감지마 난 이렇게 해야겠다 아, 야, 아까 너무 몰입했어 아 그니까 아, 너무 듣다가 거의 다 들려줬어요 거의 듣다가 어? 이거 끊어야 되잖아. 어, 그니까. 듣다가,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듣고 있지? 이랬어. 아, 이거 근데 진짜. 노래 오랜만에 듣니까 좋다. 어, 네, 너무 좋은데? 되게 옛 감성으로. 이제, 승민이의 목소리를 빌려서 녹음을 했죠. 아오. 노래 제목이라도 혹시? 노래 제목은 네. 많이 좋아해서 미안이라는 노래입니다. 어, 좋아해서 미안. 네. 좋아해서 미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근데 친구인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섣불리 고백을 했다가 전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노래입니다. 아, 이것도 약간 영화에서도 영감받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보면서 영감 받은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네. 네. 아, 좋네 이거. 창이 또 이제 사랑 노래를 또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서 쓰는 거. 미친 놈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노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재밌어요. 듣는 입장에서 익숙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 곡 남았죠? 네. 마무리하기 전 한 곡 남았는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로 들을까요? 그걸 갈 거야? 어서 봐. 이거 제가 볼 때 처음만 들려줘도 어 그냥 딱 이거는 인트로만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말 안 끼고 있는 거라서 아 진짜? 이거 정말 안 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이건 제가 제일 아니, 좋아하는 노래. 진짜 좋아. 이거 한이 노래 중에 정말 야, 이제 창빈이 형이 제 노래 다 좋아하긴 하는데 형이 진짜 좋아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예요. 손에 꼽아요 제가. 이것도 정말 이거 어디 들 딱 인트로만 그러면? 아, 인트로만? 아까운데. 근데 인트로에서 벌스 조금만 듣고 끝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로? 네. 아. 인트로가 다.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저는 뭐가 내립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하니의 다음 노래. Let's. 아, 이거 진짜. 인트로랑 벌스 조금 그냥 끝? 오케이. 오케이. 스포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도 되죠 예, 일단 하는 걸로 야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가 만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바로 갈게요 Let's go 그때는 나의 이야기였다 끝없이 떠오르는 너의 한마디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맘에 깊이 새겨진 사진 서로 나의 기억들을 하나씩 모아서 소중히 맘속에 간직할게 바람이 되어줘 얼리 날아간 그대의 향기 기억해 영원히 아야야야 집을 치웠네 방금 어쨌든 와 약간 한참 그냥 내 자장가였는데 저 이거 노래 너무 좋아해요 와 이렇게 느낌 이상하다 yeah. 방금 듣는 노래 혹시 제목이라도? 이거는 Wish You Back이란 노래고요 아 근데 이거는 어디선가 제가 스포를 한번 했었어요 아 진정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어떤 잡지 그거 알아 잡지에서 그 맞아 그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어 원래 너의 이름은 엔딩이 해피 엔딩이잖아요 그치 어, 근데 그걸 새드 엔딩으로 제가 마음대로 바꿔서 만든 노래인데 예, 너의 이름을 보시고 나중에 이 곡이 언제 공개 될지 저도 몰라요 예. 어쨌든 공개된다면 그걸 보면서 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찬방 너무 알찬데요? 진짜. 아니 나 처음으로 한 2시간 지금 2시간 넘었어. 아 2시간 처음으로 왜? 벌써? 처음으로 2시간 넘게 하는데 아 근데 끝까지 챙겨 봐주신 네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와 진짜 오늘 말 너무 많이 해서 진짜 그 아 맞네 세통 먹고 있어 지금 엄청 많이 좀 엄청 웃기긴 했잖아 뭐 때문에 계속 웃었지? 바닷코끼리요 뭘뭐 때문에 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진짜